대면 때. 포진 정했네? 인테그랄? 뭐 해? 미분. 미분한다? 이거 미분하면 뭐야? 레프 프라임 스몰 FX. 아이고 다시 자 독해. 얘와 그 부정적분. 자 얘를 적분하면 얘래. 자 써보자. 인테그랄 얘를 적분하면 누구라고? 라지 FX. 그러니까 얘 적분하면 커진다고. 커진다. 그럼 봐봐. 얘를 적분하면 이거야. 그러면 적분의 여전산이 뭐라고? 미분. 미분. 그렇지. 미분하면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된다고. 뭐? 무슨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지? 라지 FX를 뭐하면? 미분하면 스몰 FX 줄어든다고. 줄어든다. 그걸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F 프라임 X. 그렇지. F 프라임 X. X. 말해. 얘를 적분하면? 프라임이 없어진다고? 커지니까? 또 얘를 적분하면 이번엔? 라지 문자가 커진다고. 문자가 커진다고. 라지 FX. 돼? 이렇게 돼 있어. 와야 돼. 여기까지 와야 돼. 다시. 얘 미분하면 줄어든다고. 스몰 F로. 스몰 F를 적분하면 라지 F가 커지고. 이거 등장했으니까 뭐 하자고? 미분한다. 자, 얘 미분하면 스몰 F. 그렇지. 스몰 FX 더하기 X. 미분하면 인테그랄 어떻게 된다? 없어지고 알맹이만 남는다. 불러. 알맹이. X-1. X 마이너스 1. FX. 그렇지. FX. 자, 우변 미분하면 4X. 4X 세제곱 24X. 24X 제곱 마이너스 9X. 그렇지. 이렇게 된다. 불러. 괜찮아? 이게 보이네? 보여? 얘랑 여기 마이너스 FX 없어지지? 네. 그래서 뭐만 남아? X. 응. X FX만 남지. 여기 FX나 마이너스 FX 없어지니까 얘가 안 된다. 어? 그럼 또 X로 또 묶이지? 네. X로 묶으면 플러? 4X. 제곱 플러스? 24X. 그리고? 마이너스. 그렇지. 둘 다 X 곱해졌으니까 얘가? 얘네? 얘가 얘. 역시 마찬가지로 새로 배운 게 없다. 그냥 인테그랄 있으면 기분해라. 최소값이네. 자, 최소값 간만에 나왔네. 또 형광펜 하고. 최소값 어떻게 구해? 그래프. 그래프. 자, 얘들아, 그래프. 자, 이 참수지? 표준형 그만하자. 자, 여기. 찾자. 무슨 점? 꼭지점. 꼭지점. 다른 말로? 극점. 극점. 극점 어떻게 구해? 0, 0. 미분에서 0 되는 거. 자, 미분하면? 8x 플러스 4는? 0. 언제? 마이너스 3. 그렇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늘어, 그렇겠지? 마이너스 3. 늘면은 36, 마이너스 72,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78이니까 마이너스 40이다. 해서 정답이 마이너스 40이 되지 않겠냐. 되겠지요? 야스. 자, 해봐. 644부터 649까지 해보세요. 644부터 쭉 해보세요. 야, 시간 많이 못 주겠다, 이거는. 다음 유형까지 해야 되니까. 아, 본의 아니게. 시간 너무 많이 뺏겼어. 아, 이. 끝내려고 했더니만. 10시 반? 예. 아, 계속 농담이야, 농담이야. 그럼 저희 쌤 가게는 어디까지 끝낼 수 있어요? 정적 다 끝내요? 시험 보기까지 끝내야지. 응. 활용까지요? 활용까지 못 끝내. 월평 범위가 정적 구간이거든. 근데 아마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끝까지 남은 학교가 거의 없었어. 저희까지. 맞아, 너 이렇게 제일. 너 이렇게 연봉이 아버지. 이제 연봉 여고 끝까지래? 당연히 끝까지겠지. 적분 나갔어 학교에서? 근데 지금 미적분 다 끝나. 얘네 수급 가서 다 끝나고. 미적분 하고 있다고? 네. 서영이는 문과잖아. 서영이는 적분 하고 있어. 아, 적분 하고 있어? 이과라서?